있지? 다들 안전벨트 매시고요. 언니 목소리가 떨리는데? 언니! 안전벨트 매시고요.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 나 그래도 언니가 탄 차 타봤어 한 번. 아주 옛날에. 나랑 교대로 해요 언니. 그래. 근데 어디로 와요 언니? 어? 립 있어. 나 립 있어. 야 너 이 선크림 이거 나중에 바르려고 그런 거야? 응. 손님? 갔어! 언니! 우리 어디로 가? 밥집? 몰라. 그 내비가 있어요 언니? 그 예린 너 가이드 아니야? 흑돼지인가? 그런 거 먹는다 했던 것 같은데. 흑돼지? 아니 여기 내비가 있겠네. 나 뭐 먹는지 몰라. 나는 이렇게 그냥 차를 바로 운전하는 게 신기해. 왜? 특카 이런 거. 아 다르잖아. 다른 차, 내가 운전하던 차가 아닌. 나는 이런 코너 도는 거랑 이게 너무 신기해. 그냥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하게 돼. 인생이다? 와, 인생 참 어렵다. 그냥 닥치면 해야 되는 거지. 나 언니 그거 봤어. 뭐? 돼지머리 하는 거. 나 깜짝 놀랐어! 돼지머리? 완전 대박이야.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알아, 수영 언니? 나 드라마, 드라마. 근데 드라마인데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수의사랑 시골에 온갖 동물들 다 진료를 보고 다녀. 아, 또 봤는데 그 돼지머리랑 뭐였더라? 돼지도 보고 닭도 보고 이제. 아, 소 출산하고. 출산 그 얘기 들었어. 네. 취소했잖아. 송아지가 나와버려가지고. 나와서 뭐 출산을. 나 진짜 나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또 다시 그런. 뭐시지? 천 원. 천 원이야? 현금이? 나 천 원 있어. 천 원. 야, 천 원인데. 천 원? 어. 아, 그럼 만약에 우리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그냥 빠꾸에서 다시 가자. 가버렸어.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들고 다녀요. 플렉스 플렉스. 여러분 언제나 현금을 들고 다니셔야 해요. 영앤 리치. 현금 들고 다니는 여자. 플렉스 플렉스. 올드앤 리치. 맞아. 걱정인 게. 아, 왜 저래 진짜. 아, 나 정말. 올드앤 리치. 맞아. 걱정인 게. 우리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올드 리치가 아니라 벌 수 있을 때 빠짝 벌어야 돼. 여러분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해요. 갑자기 혼내고 있어. 야, 몇 년 뒤에 이렇게 찌들었다고 사회에. 근데 우리 딱 약간 앵글이 많이 뭔가 바뀌었다. 뭔지 알아? 약간 파타야나 그럴 때는 풋풋했다면 지금은 다들 찌들어. 운전하고 뭔가 다르. 그니까 뭔가 되게 여유 있어 보이지 않아? 아니 성공한 사람들 하자. 아, 그래 성공했다 우리. 성공한 사람들 성공했다. 어, 여기 너무. 근데 진짜 4년 만에 레벨업 프로젝트를 찍잖아. 4년 만이야? 오. 4년이나 지났다고? 아니 근데 슬로베니아로. 왜? 코로나가 2년. 야, 진짜. 근데 벌써 4년 됐어. 4년 만에 단체 리얼리티? 어, 단체 리얼리티. 근데 진짜 4년 만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와, 근데 4년. 와. 시간 진짜 빠르지 않아? 근데 그 4년 중에 2년이 코로나가 너무 심했던 때이긴 한 거지. 지금이 그나마 조금 나아진 시기이긴 한데. 맞아. 그것 때문에 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맞아. 우리가 그때 한창. 마지막 리얼리티 찍고 나서 막 아, 우리 뉴질랜드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 우리 어디 가고 싶어 막 이런 얘기 약간 우스갯소리를 막 한 번씩 했잖아. 약간 우스갯소리라기보다는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막혔다. 막혔다. 우스갯소리. 아니 내 말에 우스갯소리라기보다 아니 진짜 약간 희망을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 아니 뉴질랜드 가보면 좋대. 너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우스갯소리라기. 갑자기 점점 페이드 안 돼. 우스갯소리라기보단. 아이고야. 뉴질랜드를 가고 싶구나. 어 뉴질랜드 좋잖아. 나 진짜 제주도 한 몇 번 와보긴 했는데 스케줄 때문에 다 가보고 놀러 온 거는 처음인데. 진짜? 어. 나 제주도에 여행 왔었잖아 작년에. 내가 가장 최근이야. 아 그러네. 나 다 돌아댕겼어. 아 그러네. 언니가 가이드 해라. 아주 가이드해라. 인스타에 아주 야무지게 올리더라. 야무지게. 1차, 2차 이렇게. 나 그거 기억 안 나. 뭐? 강슬기 걔한테 뜯기는 거. 아, 그거 혼자 이렇게 죽을 뻔했어. 근데 그 목격담이 있었어? 아니 목격담이 아니라 내
친척 동생이 봤어? 찍어준 거야. 아니 목격담이 아니, 있었던 것처럼 없어, 올라오던데? 정말. 제가 레드벨벳 실기를 본 것 같은데 걔한테 뜯기고 있었어요. 그게 뭐야? 내 옷이 진짜 뜯기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예요? 막 이랬는데 진짜 실기가 걔한테 뜯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격담처럼 사람들이 재미를 올린 거고 실제로는 강아지가 놀자고 내 옷을 물었어. 아 근데 이게 옷이 좀 약간 장난감 같이 생겼어. 아니 야 근데 바다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와 에메랄드 빛깔이야 중간에.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색깔 봐봐. 다음 노래 신나게 달려봐. 와 이거. 와 기억해? 뭐 이런 건데? 와. 제일 웃겨. 아 엄청 열심히 해. 이거랑 투타보로 그거 그 행보 그거. 아 서브스타. 한번 비유를 가져야 되잖아. You gotta be bold. 지금 다시 하면 다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아, 언니 운전 진짜 잘한다. 뭔가 되게 스무스. 오 엄청 부드러워. 그래? 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Best driver. 더. 안녕. 내 마음 속에 눈물 들어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뭔가요? 아! 아! 간지러워. 어디서 옷구슬이 굴러가네. 왜 나 갑자기 띄워져?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해. 창문을 딱 하는 거기서 내가 나는 데이 바이 데이 좋아하는데? 나도 그 되게 좋아해. 인사해 다들. 안녕. 여러분 즐기세요. 사랑하는